오전에 이어서 똑같은 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지금 위원회가 이호성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전에도 적폐위원장이라는 표현 때문에 설왕설래 했었는데 지금은 위원장이라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답변을 못하겠다 그러시고 이제 이호성 교수라는 표현까지 나오면 저희가 이호성 교수를 상대로 질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되게 용렬하게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출 의원님 의사진행번호 하시죠.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승수 의원님 지적에 뭐 제가 구체적인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답답합니다. 이 우리 국회에서 왜 이런 호칭 하나를 가지고 이런 논란까지 벌여야 되는 상황까지 왔는지 왜 좀 정상대로 상식대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어제의 기준과 오늘의 기준이 똑같은 잣대로 어떤 사안들이 처리된다면은 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겠습니까? 힘 가지고 있을 때, 힘을 다시 뺏어왔을 때의 논리가 그 전의 논리와 달라지는 이런 이중잣대,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 우리 국정이 지금 이런 혼란을 겪고 있고 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고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싶고 면서 이 국정감사를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게 저로서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동료 의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게 길어지면은 또 저희들도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고 그러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네, 박홍근 의원님. 참 우리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 이 모습 보면서 참 블랙코미디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제발 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 쓰지 말자고 제가 오전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위원장님 그렇게 만약에 교수라 불러줬으면 내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 아니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위원장은 말 그대로 위원장.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위원장으로 불리는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교수라 부르면 대자 물어보면 거기서 교수라고 오케이라고 답을 하십니까? 내라고. 그건 위원장도 부적절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 저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예. 제가 어딜 보고 질문을 하든지,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질문을 요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질문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그렇게 안 하시죠. 절 보고 하세요. 예.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 그렇게 위원장께서는 지적을 해 주셔야죠. 여기 지금 교수님 자격으로 안 왔다는 얘기를, 왜 그걸 얘기를 안 하십니까? 더불어서 그동안 우리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우리가 얼마나 문제를 당시에 삼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인사청문 기간 때 또는 끝나고 나서 우리가 결국 인청 해주고 나서 나와가지고 언제 우리가 방통대국이나 불렀습니까? 다 위원장 꼬박꼬박 불렀습니다. 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민의 녹을 받는 그런 공적인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야 간사들이 합의해서 일반 증인이 아닌 기관 증인으로 공식 합의 채택해서 증인으로 와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호칭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인격을 모독하고 깎아내리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까? 그 위원장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부분 없도록요. 이런 호칭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좀 양 의원들께서 문제 없도록 이렇게 좀 분명하게 좀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이 같은 문제라면. 같은 문제 아닙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같은 문제라고 그러실까봐 제가 같은 문제 아닙니다. 예, 그럼 민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짧게 좀 부탁합니다. 예.
김성수 의원님, 평소에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정론관 기자회견 사용 신청을 해서 소개를 해서 오셨다가 MBC 기자분들이라고 이제 노조원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앞에서 기자회견 정론관 기자회견 취소한 뒤에 불법 피켓 시위를 이제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저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유감이나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고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5개 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를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1 나온 게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입니다. 이게 법을 지켜야 되는 법을 만드는 우리 의사당에서 바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뭐 유감 표명으로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저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되시든지 위원장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 저 고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최명길 의원님. 지금 검토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예. 뭘 검토하는 겁니까? 아, 불법 위법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네. 처리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불법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겁니까? 아, 민경 의원님이 네. 지적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그 대목은 그랬습니다. 위원장께서 아까 오전 회의를 그 마치기 전에 분명히 김성수 의원께서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김성수 의원은 그만큼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의는 좋게 됐고요. 이제 와서 뒤늦게 지적한 이게 무슨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신이 그 소속했던 언론사의 후배들이 와서 정론관에서 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주선해주고 위원회에 들어와 있었던 것인데 그 친구들이 자기들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감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 앞에 와서 침묵 시위를 한 겁니다. 침묵 시위는 말이 침묵 시위지 그냥 줄지어 서 있었던 겁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소개를 했던 당사자로서 유감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돼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한 것만 해도 굉장히 그 여야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고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정치인으로서 의원으로서 충분히 해야 될 역할을 그리고 의무를 한 거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GPC에 관한 법률을 들이대면서 사과 고발을 얘기하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는 게 위원장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한 우리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검토해보겠다는 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최명길 의원 의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태철 의원님. 아, 먼저 하세요. 신경민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네, 오늘 이 문제는 사실 이 국회 특히 우리 상임위의 책임이 있습니다. 방송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무법천지가 되고 지금 비상사태, 준비상사태 내지는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온 것은 입법부 책임이 크고요. 정당의 책임이 있고 특히 우리 상임위 책임이 있어서요. 우리가 법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제자리에 보냈더라면은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1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와서 피켓 들고 서 있었던 게 물론 그게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뭐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해야 될 때 뭘 검토하고 뭐가 어쩌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요. 이런 얘기는 더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출 의원님. 예, 우리 민경 의원님 질의한 걸 가지고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장악 논란을 놓고 서로가 옳다 그러다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논쟁에 대한 누가 옳냐의 논쟁은 지금 답을 서로 못 찾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상은 이런 거죠. 힘을 가진 정권, 그리고 그 정권을 탄생
출범시킨 주역인 언론노조. 그 힘을 바탕으로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반면에 힘이 없는 야당, 공영방송 경영진이 그 힘에 맞서서 힘겹게 저항하고 있다는 이 현실은 분명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지금 KBS 이사가 그런 협박과 급박에 못 이겨서 사퇴를 하고 박문진 이사가 사퇴를 하는 이런 사태 온 배경에는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는 어떤 물리적 행사, 위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민의의 전당이 국회에서 오늘까지 있었고 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과정, 그 배경의 진위를 따지는 과정이었고 그 부분에서는 김성수 의원님의 소개가 있었다라는 건데 김성수 의원님은 설명을 충분히 하셨죠. 김성수 의원님은 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주선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 누구와 문제를 삼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본인이 이제 그로 인해서 또 유감 표명까지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주셨을 때 고개까지 끄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한다. 지금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민경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민의의 전당 여기에서 지금 불법 시위가 있었다는 것. 그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고 그 불법 시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걸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엄연히 두 개의 사안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한때 뭉텅거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의사진행 발언 한 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홍 간사님, 저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두 번씩이나 지금 무슨 답변한 지침 주듯이 그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동료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라고 하면 저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라는 그런 뭐 메시지 사인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결코 부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서로 존중하면서 또 좀 우리 국감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만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또 이 주제면은 그냥 넘어가시죠. 또 비슷한 얘기면. 네, 그럼 뭐 유승현이요, 저 한 말씀 하세요. 짧게. 아니 왜냐하면요 지금 끊임없이 이 진행 발언, 뭐 의사 진행 발언이니 뭐 이런 발언의 형태를 통해서 뭐 거의 5분씩 저기 박대출 간사님은 한 네 번 발언했으니까 한 20분 내지 30분 발언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거의 지금 거의 발언을 안 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도 안 하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이 방송위원장 을 적폐 현장이라고 일단은 이제 규정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언론 방송을 부당하게 장악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좀 양심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9대 때 말이죠. 제가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하면서 그때 박대출 위원도 위원으로 계셨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의 독립성, 그다음에 중립성, 그다음에 언론의 공정성 이런 걸 확보해서 지금 법이 문제가 되니까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고 1년 내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무력화시키고 무효화시킨 게 어느 당입니까?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적폐청산해야 되죠. 저는 방송적폐위원장이라 방송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위원장으로서 저는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언론 지수가 만전자유에서 부분자유국으로 강등했잖아요. 그거는 지표로 나오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10년 동안에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이 지금 새로운 촛불 민심의 민심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꾼 거고 대통령이 임기도 못 채우고 권좌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도 그러면은 언론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하고 그러면은 방송을 이렇게 장악하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여당이지만 이런 올바른 주장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박대출 간사님. 여기 그러신 분들이 누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질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죄송해요. 그러면 간사님 얘기 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불공정 그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동안에 그야말로 그 저기 예 박근혜 정권 보세요. 그 이정현 홍보수석이 세월호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그때 그거를
예? 은폐시키기 위해서 곧바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했나요? 전화해서 지금 그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보도하게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최시중 위원장 임명해가지고 정연주 사장을 갖다 찍어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MBC에서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축출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러한 언론 적폐, 방송 장악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지금의 과제가 있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질의할 거 이만큼 갖고 왔어요. 적폐 중에 하나가 방송사 지상파 방송의 외주 제작사에 대한 갑질. 아 이것도 부당 행위고. 그러니까 이 MBC 김장겸 사장이 기자들을 그렇게 무고하게 해고한 거는 분명하게 지금 부당 노동 행위로 지금 돼 있잖아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은 당연히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언론 방송 장악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더 씌워가지고 언론 방송 장악을 한 사람이 거꾸로 뒤집어 씌우기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겁니다.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들이 경찰 보고 큰소리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을 방송에 대한 적폐청산을 하기 위한 그런 의무가 우리 지금 20대의 지금의 국감에 있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그리고 그 자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더 씌우게 하지 마세요. 그 몇 년 전 일입니까? 그리고 충분히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에 얼마만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좀 부끄러운 줄. 이상입니다. 제대로 쓰세요. 예. 제대로 알고 쓰세요. 적반하장이 말이 맞죠. 자, 진정하시고 예, 다음 예, 질의 순서 들어가겠습니다.